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의 문파 같은 열렬한 지지자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낙선의 고배와 함께 탄핵이라는 불명예까지 맞게 됐다. 이미 권좌에서 떠났는데도 탄핵의 소용돌이에 말린 것을 보면서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탄핵이 함께 조명된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국정농단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지만은 묵시적 뇌물죄가 고작이었다. 그것은 차고도 넘친다는 사유의 실체가 거의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뇌물죄만 해도 대통령 개인이 아닌 스포츠 진흥을 위해 기업의 출자를 부탁한 것이지만은 건전한 의미로 출자한 남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삼성전자까지 대통령 탄핵의 둘러리로 만들기 위해서 흔들어대며 기업 총수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박근혜 탄핵의 빌미로 삼은 실체가 불분명한 차고도 넘치는 탄핵 사유에 비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년 동안 저지른 국정농단은 국가와 국민 생활을 파탄낸 것으로부터 비롯해서 그 신뢰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남한 국민들의 실생활과 피부를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국가 발전을 위한 생산적 정책 대신에 전 정권이 일으켜놓은 산업경제 기틀을 허무는 데 혈세를 낭비하고 재편 먹여 살리는 데 헛선을 쓰면서 그야말로 국고가 바닥날 지경에 이르자 이익공유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터놓고 기업들의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개인이 먹는 돈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 쓰는 것이니까 뇌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박근혜의 묵시적 뇌물죄에 비하면은 이는 분명히 가시적 뇌물죄에 속하니까 가히 조폭 조직다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지금의 정권은 또 자기 편은 우대하고 반대편은 박살을 내며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비교도 안 될 짓을 자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가짜뉴스로 정권을 칭찬하고 반대편은 별의별 야유를 통해 비난하는 정부 기관이 보조한다는 교통방송이라는 어영방송에는 온갖 재정적 특혜를 베푸는 거 하면은 저질 코미디언까지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에 출연시키며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연예인에게는 10여 년의 장수 프로를 진행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의 정권이 비난하는 박근혜 정권에서의 블랙리스트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비하면 차고도 넘치는 문재인 정권의 가시적 탄핵 사유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최근 더 중대하고 분명한 사유가 드러났다. 바로 원전 폐기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반역 행위다. 남한 대통령 문재인은 집권 출범 초기 들고 나온 것이 잘 운행되는 원전을 폐기한다는 것이었다. 원인으로는 방사능 오염 등 환경 문제로 국민적 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이었지만은 그가 해외에 나가 남한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역설한 것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다. 그런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에 의해 파헤쳐지면서 엄청난 반역 행위의 징조가 드러난 것이다. 월성 1호기를 폐쇄하면서 내세운 것이 적자 운영이라는 수익성 문제였지만은 오히려 경제성이 우수한 것을 일부러 폐쇄하기 위해 적자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이 감사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원전 폐기 대신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태양광 건설을 통해서 돈을 벌도록 그들 편인 좌파 기업에 주기 위한 것으로만 추측했지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국가 안보상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작성했던 문건들을 삭제했지만은 수사 당국에서 복원하면서 드러난 것을 보면은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던 계획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등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동맹국인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한 반역 행위다. 그렇다면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대통령 문재인의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결될 것이지만 지금부터 탄핵의 공론화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은 야당으로 전락했지만 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조자가 나와 탄핵이 성사된 것처럼 지금의 정권에서도 그와 같은 전례가 없으란 법도 없는 것이다.